51대 40, 11점 앞서 있는 고양 오리온입니다. 그렇다면 원주 동부에서는 생각하고 나올 점들이 조금 많았을 것 같아요. 이번 후반전. 그렇죠. 우선 뭐 턴오버를 줄여야 되고 수비를 조금 강화해야겠죠. 네. 아, 그러다 첫 시작 조 잭슨의 3점 슛으로 오픈이 됐습니다. 네, 조 잭슨 선수의 외곽까지 터지게 되면 정말 막기가 힘들죠. 그렇죠. 김종범이 로드 벤슨에게 허웅이 뒤로 돌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돌파 여의치 않습니다. 어렵게 구경민에게 전달. 하지만 하프라인을 넘어섰다는 판정입니다. 자, 한번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하프코트 바이올레이션으로 결국 후반전 첫 번째 공격이 무위에 그치고만 원주 동부입니다. 네. 허웅 선수가 안 풀리네요. 네. 네, 넘어갔네요. 두 발이. 네. 네, 미스매치 상황을 좀 활용하는 오리온이죠. 그렇죠. 김동욱 던졌습니다. 뱅크샷 정확합니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포워드들의 신장이 좋기 때문에 네. 지금 구경민 선수가 수비하는 그 김동욱 선수가 미스매치에 대해서 활용을 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구경민과 허웅, 김종범과 맥키네스 그리고 로드 벤슨이 함께하고 있는 원주 동부의 3쿼터입니다. 김종범에게 열어줬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진 않았지만 로드 벤슨이 뛰어올랐습니다. 네. 지금 벤슨 선수가 공을 잡았을 때 네. 동부 선수들은 조금 더 넓게 벌려줘야 찬스를 만들기가 쉬운데 예. 조금 그 공, 저 위치를 좁게 쓰다 보니까 네. 찬스가 안 나는 것 같아요. 위치를 좁게 쓴다. 네. 네. 아, 뒤에서 막혔습니다. 맥키네스의 블락. 제스퍼 존슨이 파울로 끊었습니다. 맥키네스의 멋진 블락샷이 나왔습니다. 네, 뒤따라 들어가면서 정확하게 블락을 네. 했죠. 어렵게 자 막아냈었고 지금은 6파울로 선언이 됐습니다. 네, 속공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6파울을 지적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유투 그리고 공격권까지 원주 동부에게 주어지겠습니다. 동부의 입장에선 어떤 추격의 불씨를 놓을 수 있는 기회가 좀 일찍 찾아왔네요. 그렇죠. 지금 기회를 잘 살려야 됩니다. 네. 네. 사실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고 있는 두경민입니다. 네, 두경민 선수 컨디션 굉장히 좋네요. 네. 네. 동부에서는 두경민 선수가 지금 뭐 가장 많은 득점을 해주고 그렇죠. 있고 오리온에서는 또 김동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했네요. 두 선수가 나란히 16점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매치도 서로 유리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끝까지 두 선수의 득점 기록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발에 맞고 나갔습니다. 네, 김영만 감독은 지금 불만이 많아요. 네. 로드 벤슨. 허웅이 받아줬고 다시 연결해줬습니다. 하지만 이 공이 끊어 나갑니다. 이승윤이 네. 손을 맞고 나갑니다. 지금도 굉장히 좋은 찬스였는데 네. 골 처리가 좀 잘 안 됐죠. 예. 좋은 패스가 왔고 이승현도 공을 빼앗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결국 공격 득점과는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조 잭슨 보지 않고 패스 그리고 이승현의 득점. 네, 오늘 경기는 정말 그 속공 처리를 굉장히 잘해주는 것 같아요. 네. 네. 구경민이 뛰어와서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김종범에게 샷클락 줄어들고 있습니다. 4초, 3초. 트래블링. 네.
아, 동부는 답답한 오펜스가 나오는 게 네. 동부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지금 살리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포스트에 볼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볼 투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맥키네스 선수한테도 공이 거의 안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부분들은 경기 초반 원주 동부가 좀 풀리지 않던 그 순간과 많이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그 벤슨 선수가 외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동료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도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공기치를 좀 지켜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후반전 다시 먼저 작전타임을 요청하게 된 원주 동부입니다. 네. 오히려 점수를 줄여야 될 동부인데 지금 그 오리온한테 쉽게 득점을 허용하기 때문에 네. 네, 타임아웃을 부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오늘 나오고 있는 11개의 턴오버 벤슨과 허, 구정민 선수가 모두 네, 만들어냈어요. 3명의 선수가 합쳐서 11개란 말이죠. 나머지 볼 관상은 나머지 4명이 움직여야 볼을 잡는 거 아니야. 그리고 수비를 떨쳐놓고 나와야지 그냥 수비를 다 달고 나오는 거야. 누가 주인공이 될지 나오세요. 와 똑같이 똑같이 빅쳐 빅쳐 이거 말고 지금은 최진수 선수의 모습이고요. 이제 한 열흘 있으면 이제 사회의 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1월 27일 전역을 하게 되고요. 출전 가능한 날짜는 이틀 뒤입니다. 1월 29일부터 KBL에서 볼 수가 있는 최진수 선수입니다. 올 시즌 D리그에서 상무가 2연패를 달성하는데 정말 많은 기여를 했었고요. 3점슛이 60%가 넘네요. 그렇죠. 역시 여유 있는 모습의 최진수 선수 만나보고 왔습니다. 7분 20여 초가 남아있는 예, 3쿼터고요. 조잭슨이 다시 석점 시도 그리고 정확합니다. 조잭슨 선수는 워낙 돌파력이 좋기 때문에 네. 약간 떨어져서 수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외곽 슛까지 들어가게 되면 정말 막기가 힘들죠. 그렇죠. 조잭슨도 벌써 14점째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안에 볼을 투입해야 되는데 네. 네. 어렵게 투입이 됐습니다. 다시 빼줬고요. 김정은 막혔습니다. 다시 조잭슨이 찾아냈습니다. 넘겨줬고 김병욱에게 양보를 해주고 있는 조잭슨입니다. 아, 지금은 양보하지 말고 저희가 네.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죠. 아끼는 건가요? 김동욱 선수 네. 김동욱 선수가 덩크를 할 줄 아는 걸로 네, 생각을 했나 봐요. 네. 자 이번에 김동욱이 공을 빼냈습니다. 천천히 제스퍼 존슨에게 받자마자 던졌지만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찬스 잘 만들었는데 네. 제스퍼 존슨 선수가 아직 몸이 좀 무거워요. 네, 무겁죠 조금. 네. 자, 기분 좋지만 뭔가 멋쩍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조 잭슨이 양보하는 장면. 네, 두근하니까 김동욱 선수죠. 네. 대신 어시스트 한 개를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63대 44입니다. 박지현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아, 다시 그렇죠. 찔러줬습니다. 김동욱 파울입니다. 자, 오늘 18점을 기록하고 있는 김동욱 선수고요. 자, 쉽게 경기를 풀어가곤 있지만 출스 감독의 표정이 그렇게 밝지는 않군요. 네. 오늘 김동욱 선수는 세 번의 자유투 시도에서 두 개를 성공시켰던 기록이 있고요. 김동욱 선수가 오늘 득점이 많기 때문에 네. 조잭슨 선수가 김동욱 선수의 득점을 좀 밀어주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네. 이제 20득점째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의 김동욱입니다. 박지현 석점 라인 밖에서 많이 정확하지 못했습니다. 박지훈
3쿼터 3점을 4개를 시도해서 하나도 성공을 시키지 못한 원주 동부고요. 반면에 고양 오리온은 2개 시도, 2개 모두 성공을 시켰습니다. 문태종의 슈팅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최윤호가 전달해줬습니다. 로드 벤슨에게 다시 어렵게 왼쪽 빠져나왔고요. 네, 벤슨 선수가 그 안까지 들어갔으면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공격을 좀 더 자신있게 해야 됩니다. 네. 지금도 손에 맞고 나가면서 다시 원주 동부의 볼로 이어는 치겠지만요. 다시 최윤호. 박지현에게. 그리고 석점 시도. 최윤호. 아, 들어갔습니다. 선수 3쿼터의 모습을 드러내서 첫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턴오버가 나왔네요. 네. 이렇게 되면 다시 원주 동부의 공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네. 동부 입장에서는 최윤호 선수가 지금 자신감을 갖고 네. 외곽에서 좀 던질 그렇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포인트에서 지금 잘 안 풀리기 때문에 예. 외곽에서 과감하게 던져주게 되면 안쪽에서는 좀 찬스를 만들기 쉽거든요. 네네. 네. 지금도 베이스라인 따라 들어가던 최인호 맞고 나가면 다시 원주 동부의 볼입니다. 로드 벤슨에게 박지현 올라가지 않았고 넘겨줬습니다. 다시 공을 더듬고 만은 로드 벤슨 빼앗깁니다. 조 잭슨 아 좋습니다. 득점까지 이어줍니다. 16점째 네, 조잭슨 선수는 스피드도 좋고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속공 처리는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그렇죠. 골 밑으로 뛰어드는 박지훈. 하지만 들어가지 않습니다. 맥키네스 살려냅니다. 네, 지금도 좋은 공격이 나왔네요. 안 들어갔지만 박지훈 선수처럼 커팅을 들어가면서 이런 찬스를 좀 만들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네. 네, 동부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농구를 해야 되는데 너무 선수들이 서 있거든요. 그렇죠. 네. 지난 경기 패배의 여파일까요? 자, 아직까지는 어떤 활발한 움직임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고 있어요. 사실 김동원 선수는 또 최근 100일 넘게 만에 오랜만에 이제 20득점 이상을 기록하는 그런 경기를 만들어주고 있고요. 자, 던드립니다. 빼냈습니다. 그리고 로드 벤슨에게 로드 벤슨 트랜스다크. 네, 벤슨 선수가 좋은 수비하고 마무리까지 네, 해주네요. 그렇네요. 자, 과연 이 덩크로 로드 벤슨이 깨어날 수 있을지 10점째를 만들어줬습니다. 흘려줬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최윤호의 파울. 네, 오리온이 지금 공격이 상당히 좋은 게 네. 상대의 약점을 좀 계속 공략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도 다른 선수들이 나와 있고 김동욱 네. 선수가 골밑에서 그 자리를 잡고 있죠. 그렇죠. 자신의 스틸로 시작했던 로드 벤슨. 네, 벤슨 선수가 좀 자신감을 회복해야 될 텐데요. 맞네요. 네. 아, 그리고 지금 박지훈 선수의 파울로 문태종이 자유투 투샷을 얻게 되었습니다. 67대 51. 김창모를 이제 투입하고 있는 김영만 감독이고요. 박지훈 선수를 코트로 벤치로 불러드렸습니다. 오. 점수차가 너무 많이 나서 그런지 그러니까요. 네. 오랜만에 봅니다. 네, 문태종 네. 선수가 자유투를 잘 안 놓치는데 그렇죠. 자, 이제 최진수 선수마저 오리온으로 돌아온다면 정말 포워드 왕국의 그런 이름에 걸맞은 또 그런 라인업이 완성이 되겠어요. 와서 경기를 많이 출전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네. 잘해주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네. 멀리 받았습니다. 김창모에게. 네, 김창모 선수도 과감하게 좀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맥키네스 미들레인지 안 들어갑니다. 어렵게 빠져나왔습니다. 조 잭슨 유리조리. 아, 좋네요. 잭포 존슨에게 그리고 마칩니다. 네, 조 잭슨 선수가 굉장히 오늘 경기 잘 풀어줍니다. 그렇죠. 네. 오랜만에 제스퍼 존슨 선수가 속공 달렸거든요. 네. 잘 찾아주네요. 그런데 눈에 잘 띌 것 같아요. 다시 리바운드 과정 맥키네스가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슈팅 과정 전에 파울.
자, 맥키네스 선수도 뭔가 지금 오늘은 잘 풀리지 않는 듯한 그런 표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맥키네스 선수는 항상 굉장히 열심히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정말 보기가 좋네요. 네. 10넉점대를 예, 기록했던 맥키네스였고요. 김영만 감독은 지금 예, 겉옷을 벗었습니다. 상의를. 지금 속이 타죠. 네. 네. 높게 뛰어듭니다. 로드 벤슨에게 어렵게 놓칩니다. 다시 조 잭슨 넘겨줍니다. 제스퍼 존슨 속이고요. 던집니다. 그리고 들어갑니다. 벤슨 선수가 너무 쉽게 속는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말 오늘 경기는 2쿼터부터 잘 풀려나가고 있는 고향 오리온이고 원주 동부는 정말 그 정반대의 모습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다시 어렵게 돌파. 이것도 막혔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여기서 테크니컬 파울. 네. 지금 파울이 아니냐고 항의를 합니다. 네. 네, 자, 김영만 감독이 계속해서 그 심판골에 불만이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네. 자, 이 항의 과정에서 테크니컬 파울이 선언이 됐고요. 자, 다시 보시면요. 네. 네. 항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화면 오른쪽인데. 네, 그 전에 맥키네스 선수의 네. 돌파 과정에서 그렇죠? 네, 네. 파울이 아니냐라는 항의를 하는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원주 동부는 후반전 두 번째 작전 타임을 부르게 됐습니다. 네, 오늘 중계차가 바빠서 네. 화면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73대 51. 2분 43초가 남아있는 3쿼터고요. 지금은 서로 당황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초반부터 뭔가 흘리지가 않고 있는 동부. 지금은 뭐 주장 박지현 선수가 대신해서 좀 어필을 하고 다시 벤스로 돌아오는 장면이고요. 어떤 식으로 또 해결책을 찾을지. 예. 물론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예. 경기 한 과정이고요. 김영만 감독의 이야기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손목을 몇 개를 주는구나 오늘. 야. 수비 해보지 못한다는 생각을 내어보죠. 세트는 남고 야 센터 빨리 뺏고 사 매치 찾으라고. 네, 오늘 뭐 김영만 감독의 지시대로 네. 공수 전환이 너무 느리기 때문에 그렇죠. 오리온에게 너무 쉬운 득점을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때문에 선수들이 한 명 정도는 네, 뒤에 남아서 좀 수비할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아홉 개를 내줬어요. 오리온에게. 그렇죠. 너무 쉬운 득점을 많이 내줬습니다. 네. 지금은 테크니컬 파울로 주어진 자유투 문태종 선수가 성공을 시켰고 고향 오리온이 공격권도 갖고 가겠습니다. 다시 정재용 선수가 오리온에서는 투입이 됐고요. 제스퍼 존슨 앞에 로드 벤슨입니다. 문태종 받자마자 올라갔습니다. 좀 길었습니다. 리바드 맥키넨 오른쪽 최윤호에게. 네, 동부에서는 좀 공격을 빨리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로드 벤슨 높이를 이용해서 득점 성공입니다. 아, 지금은 참 이를 악물고 한번 득점에 도전했었던 로드 벤슨입니다. 네, 수비도 좀 더 바짝 붙어야 되고 그렇죠. 네, 빠른 공격이 나와야 되는 동부죠. 네. 12점째를 만든 로드 벤슨이었고요. 제스퍼 존슨 성큼성큼 올려놨습니다. 재차 쳐봤던 장재석 결국 파울. 장재석의 파울. 네, 제스퍼 존슨 선수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는데 네. 네, 마무리가 약간 안 됐죠. 그렇습니다. 아, 참 성큼성큼 간결하게 또 어느 순간 그런 골밑까지 가 있고요. 네. 이제 2분도 채 남지 않은 양 팀의 3쿼터입니다. 맥키네스 어렵게 안 들어갑니다.
문태종의 손에 맞고 나갑니다. 네, 맥키니스 선수도 골밑에서 그 원하는 대로 안 풀리는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안쪽에 수비가 좀 몰리게 되면 네. 외곽 선수들이 움직이는 곳으로 보이는 곳으로 움직여야 네. 되는데 그런 플레이들이 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리온에서는 제스퍼 존슨을 벤치로 불러드립니다. 로드맨슨 앞에는 장재석 선수가 있고요. 최윤호 석점 시도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고 있는 로드맨슨. 다시 최윤호 어느 팀의 골밑 다시 맥키니스의 리바운드 파울 잘 쏟아냅니다. 네, 지금 최윤호 선수가 안 들어가긴 했지만 이렇게 네. 계속해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뭐 리바운드도 할 수 있고 네. 다른 선수들이 찬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과감하게 해줄 필요가 있죠. 네. 어떤 찬스를 위한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필요가 있는 선수들이에요. 그렇죠. 다른 선수들도 찬스가 났을 때 좀 과감하게 던져야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안 들어가긴 했지만 네. 맥키니스 선수나 벤슨 선수가 있기 때문에 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죠. 예. 어떤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분위기를 이제 흔들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역할을 지금 동부에서는 최윤호 선수나 박지현 선수가 잘 해주고 있습니다. 네. 맥키니스. 차이트 두 개 모두 들어갔습니다. 74대 55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오리온에서는 조 잭슨을 투입합니다. 김동욱을 빼줬고요. 네, 김동욱 선수 오늘 활약을 굉장히 잘해줬죠. 그렇죠. 네. 확률이 굉장히 높은 그 공격을 해주고 나갔습니다. 네. 오늘 기록하고 있는 오리온 9개의 속공이 올 시즌 한 경기 팀 최다 2개, 2위에 올라와 있고요. 자, 지금은 다시 공격권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20득점을 기록하면서 초반 기세를 제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김동욱 선수입니다. 박지현 정정이 앞에 있습니다. 우중간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같은 치열합니다. 맥키니스가 따냈습니다. 그리고 로드맨스에게 투핸드 더크 마무리. 네, 지금도 외곽에서 과감하게 던져주기 때문에 네. 네, 선수들이 움직일 공간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네, 계속해서 동부에서는 국내 선수들이 활발하게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네, 50여 초도 남지 않은 3쿼터입니다. 다시 공 빼냅니다. 원주동부의 기세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맞고 다시 김창모 득점 인정. 상대 반칙. 40초를 남겨놓고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는 원주동부입니다. 네, 맥키니스 선수가 수비에서도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지금. 네. 자, 이렇게 되면서 다시 작전 타임이 요청이 됐습니다. 사실 4쿼터를 앞두고 좀 분위기가 반전되는 그런 계기가 있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벤슨 선수를 잘 봐줬는데 네. 패스가 문태종 선수 손에 그랬죠. 걸렸거든요. 예. 하지만 그 뒤에 김창모의 좋은 커버가 있었고 반칙까지 얻어냈습니다. 네. 자, 그럼 이 장면은 로드맨슨이 제자리 뛰기를 해서 이제 트렌드덕크를 만드는 네. 장면이었어요. 맥키니스 선수가 아주 잘 봐줬죠. 그렇죠. 자, 조금씩 예. 깨어날 기미를 보여주고 있는 동부입니다. 네, 이런 움직임들이 초반부터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네, 3쿼터 막판에 대해서야 네. 조금 더 움직이는 플레이가 나오네요. 네, 자, 이에 대비하는 추일승 감독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번에 이렇게 승현이 네. 태종이 재석이 너 스프리 재석이 픽 픽 와서 오면은 승현이 다시 리픽 다시 리픽? 어 재석이 형한테 걸라고요? 아니 저한테? 저한테요? 재석이가 와서 한번 걸고 너가 한번 거는데 재석이는 타임아웃하고 너는 팝아웃하고 오리온의 입장에서는 사실 남아있는 4쿼터를 좀 더 쉽게 가기 위해서는 지금 타오르는 불씨를 좀 꺼버릴 필요는 있어요. 그렇죠. 네. 필승 네. 감독이 그런 의미에서 타임을 그렇죠. 잘 부른 것 같네요. 네. 현재 2위, 1위와 3위 사이에 끼어있는 고향 오리온이고요. 8경기 승률을 보면 이 네 팀이 6할 2푼 5리
상당히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오리온과 동부 KCC와 LG 역시 높은 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팀들은 다 그런데 LG도 그렇죠. 네. 네, 킬슨 감독의 작전 지시대로 이번 성적이 될지 한번 봐야겠네요. 추가 자유투를 성공시키면서 74대 60이 됐고요. 자, 일단 조 잭슨이 공을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넘겨줬습니다. 장재석 그리고 다시 조 잭슨 직접 던집니다. 이번 두 차례 맞고 튀어나왔고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를 지켜내고 있는 고향 오리온입니다. 샷클락과 게임클락은 약 2초 정도의 차이. 네, 급할 필요가 없죠. 네. 네, 이승현 선수가 미스매치라고 봐달라요. 아, 네. 조 잭슨은 직접 올라가면서 내줍니다. 그러나 결국 24초의 시간 모두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네. 아, 14초였죠. 예. 공격이 성공은 못했더라도 네. 14초를 다 그렇죠. 섭외했기 때문에 네. 네, 오리온 입장에서는 나쁜 게 아니죠. 네.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1초가 남게 됐어요. 왼쪽 사이드라인 밖으로 공이 벗어납니다. 1초의 시간. 그대로 골 밑으로 로드벤스의 손을 떠난 공 립을 공격합니다. 로드벤스의 쿼터 버저비터가 나왔습니다. 네, 오리온에서는 뭐 김동욱 선수가 굉장히 좋은 활약을 해주면서 네. 점수를 벌릴 수 있었고 그렇죠. 또 동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다행스러운 게 3쿼터 막판에 네. 추격을 할 수 있는 네, 그런 발판을 좀 마련한 게 다행스럽네요. 그렇습니다. 과연 남아있는 4쿼터 10분 동안 이 불씨가 타오를지 혹은 꺼질지 잠시 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